나중에 해볼까. 그래 해보자. 해야지 않나? 자 마침 그럴 줄 알고 네. 저희가 보자기를 좋아. 준비해봤어요. 누가 해보신다 그랬죠? 해보자 이거 세 분이서 같이 해보자고. 아, 혜수 씨가 한번 해보자. 혜수 씨가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우리 혜수 씨를 보자기 하네. 묶어만 주면 돼. 묶어만. 아 근데 아 여기서 해보게 아 저기서 목베개도 주는 거야. 목 뒤에 이 목 뒤에 받치라고 이렇게 받치라고 돼 있네요. 아, 올라가시죠. 목탁방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발을 저쪽으로 하셔서. 근데 마침 또 너무 해보고 선생님? 싶어 했으니까. 네. 선생님, 네. 네, 목베개를 받쳐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언니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두 분이. 아, 언니들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네네. 기회다. 저는 그럼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응애. 네, 이제 묶어. 자, 뭘 얘부터 묶어야겠네. 얘랑 얘부터. 아, 얘부터요? 네, 네, 네. 1단계부터 기분 얘기해 줘. 어, 나 지금 묶어 주시고. 어, 우주에 온 기분이. 우주에 온 기분이. 힘 빼요. 자, 묶습니다. 이게 세게 묶어서 고개를 그냥 기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히 여기 릴렉스하고 여기 네. 이 보자기에 목을 의지해야 돼요. 릴렉스하고 여기 이 보자기에 목을 의지해야 돼요. 네, 그러고 있는데요. 네. 세게 묶어야 돼요. 더 세게 묶어야 된대요. 너무 세?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게 행복하고 편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야, 저기 이제 묶으면 되겠네. 이제 아니, 묶어. 저기 그만 당기시고 네. 묶으시면 어때요? 자. 보자기에 목을 의지해야 돼요. 아, 이렇게 혜수 씨. 어? 잔다. 어떤 기분인지? 근데 진짜 좀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진짜? 편해요? 어, 진짜 잠이 와요. 잠이 어, 온다고? 진짜? 아, 진짜 마음이 어때요? 스트레스 저 풀려요? 방송에 나오셔야 되니까 얼굴은 조금 나와도 돼요? 네, 방송에 이렇게 나와야 나와요? 아니, 진짜, 아니, 지금 아니야. 진짜 애기 같아. 어, 진짜? 이렇게 살짝 살랑살랑. 나른해. 어떤 기분이에요? 어, 나른해? 나른하고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있어서 그렇지 카메라도 없고 우리 혼자 있으면은 이게 좀 되게 편안할 것 같아. 음악을 조용히 틀어주고. 네, 그거 진짜 고요해. 진짜 뭔가 편안해요. 어, 문제 하나 풀었으니까 잘래요 그냥 이렇게 하고. 아, 네. 어, 진짜 편한가 봐. 진짜 편한가 봐. 어.